원더걸스가 이제 항상 소녀였잖아요. 네. 요번에 연애 금지령이 풀리셨다고. 아, 정말? 붐 씨가 좋아요? 아니, 아니 금지령이 풀렸으니까 축하드리는 거죠. 그래요? 또 다른 또 세계가 열려 네. 있으니까. 연애 금지라고 해서 연애를 안 해요? 진짜로? 몰래 할 수 있는 거죠. 몰래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네. 사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멤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강심장을 시작하는 의미로.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뭐야? 아, 잠시만요. 저 아무 질문도 안 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경우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이렇게. 이거는 한 번 불러야 되잖아. 제가 예. 조금은 신호위반을 했는데, 신호위반을 했는데, 이제. 아니, 아니요. 그쪽은 우리가 아닌데요? 자, 신호위반. 저희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하고 저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축하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뭐지? 들었어요. 뭐지? 네, 그 결혼 제가... 소식을 혹시? 아니요, 결혼 소식은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 있어요. 어? 네. 어? 진짜요? 정말? 자, 강심장! 강심장! 오늘 엔딩해 바로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자, 주에 아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의례적으로 대박이다 대박. 인기 때문에 너가 망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 정말? 나는 전적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재민 PD님께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예,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걸그룹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진 않은데 예, 안 돼. 정말 사실 너무 이특 씨 왜 안 돼요? 왜? 아니 이거 뭐 끝에 반전 입고 이런 거 아니지? 지금 우리 선우 씨 이런 발언은 예. 우리 국민 남성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선희 씨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신 분이 얼마나 멋진 남성분일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안 믿겨요? 예. 더 많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예. 가지고 계신 직업이 저와 같은 직업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다. 저와 같은 직업이 전혀 아니다. 아니다. 윤혁 씨가 왜 이렇게 놀래요? 아니 나 사실 선혜 씨 오늘 기대 안 했는 게 와 아까 다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정한 다큐입니다 사실 고백보다 더 좋은 다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너무 하시는 것 같은 게 앞에, 예. 초반에 방금 연애 금지 풀렸다고 예. 많은 남성들 마음 이렇게 활짝 열게 해도 방금 확 닫으셨잖아요 지금 나머지 네 명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네. 원더걸스 분들 중에 네 분만 남으신 거죠? 자 이제 네 분 선희 씨는 안 됩니다. 안돼요. 선희 씨는 안 됩니다. 네 분만 남으신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이름보단 그 애칭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애칭 서로 어떻게 부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애칭은. 애칭이 좀 웃겨요. 원래 애칭은 웃겨요. 내가 어디로 들어야 돼요? 애칭에 감동을 줄 수 없거든요. 찐따라고. 진짜. 아니 왜 찐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행동이 서로가 조금 찐따 같은 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네. 좀 장난하다가 이렇게 붙여. 야, 알겠습니다. 사랑해. 뭐 찐따 사랑해 보고 싶어. 찐따. 네. 아이고. 네.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 국적이 네. 외국? 외국인? 네, 외국에서 짠? 살고 계시고 한국에 오히려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이셔서. 네. 나이가. 나이는 저보다 좀 많으신데 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그래요. 함께 나눌 수 알겠습니다. 예.